자, 아까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 한 번 더, 자, 리버스 포인트의 스윙에 대한 계적을 내가 좀 더 쉽게 하려면은 너무 잡지 마요. 자세를. 너무 잡지 말고, 자, 이번에 한번 잘, 제가 하는 거 한번 볼게요. 대충 잡고 그냥 얘만 돌려봐요. 이제 뭐 내가 힘을 주려고 하거나 세게 치려고 하거나 다리에 힘을 주거나 몸에, 목에 힘을 줄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오른발만 내놓고 그냥 이렇게 요게 돌아가는지만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공을 맞추면서 요렇게 돌아간다. 자, 그 대신 이제 시선을 제자리에서 보시고 이런 것도 그냥 이래 돌아가면 돼요. 예. 내가, 그러니까 이게 이래 가서 이래 돌아 나오는 것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그죠? 다시, 자, 자, 편하게 잡아서. 자, 요것만 한번 느껴봅시다. 아니, 힘 주는데요? 그냥 스윙만 만들어보라니까. 뭔가 코스도 보지 말고, 몸은 세워야죠. 상체를 가만히 세워놓고, 팔만 돌린다. 팔의 회전만, 팔에 그냥 이, 도로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 길만 한번 닦아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헤드가 가야 될 길을, 그 길은 아닌데, 그 길은 가끔 교통사고 난, 그렇죠. 머리 그대로 세워놓고, 자, 그냥, 올렸어요. 더 돌아 나와봐. 그래, 그거지. 옆으로 갔다가 빠져나온다. 몸 쓰지 말고. 그래. 이 느낌이 얼마나 좋아요. 지금 뭔가 맞을 때, 뭔가, 부드러워. 그냥 이번에 또 어깨 쓰니까 또 이래 삑사리 나는 거야. 그렇지. 그냥 내봐요. 제수도, 테니스는 임팩트가 뭔가 두껍게, 뭔가 묵직하게 맞으려면 방법은 무조건 이래 맞아야 돼. 무조건 이렇게 직각으로 맞아야지만 그런 느낌이 와요. 근데 사람들이 힘을 쓰거나 몸을 쓰거나 그런 밸런스 때문에 이래 맞고 이래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래, 내가 아무리 정확한 스윙을 하고 싶어도 면 이래 맞으면 이건 방법 없어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일반적인 포인트를 치는데 스윙 자세가 얼마나 좋게 하는지 보세요. 자세 얼마나 좋노? 제껏에 딱 빼가지고 무릎 일어나면서. 근데 이거 면이 이래 맞아 헛바이지. 자, 근데 사람들은, 자, 그러면 이렇게 자세를 잘 만들어서 공이 이래 가는데 사람들은 이 면에 대한 거를 생각을 안 해주고, 면에 대한 걸 생각 안 해주고 자꾸 뭘 생각하냐면 이제 공이 네트에 걸리니까 스윙은 100점짜리였는데 뭘 하냐면 이제 몸을, 이런 공을 스윙을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 안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하던 스윙대로 하면 안 하고. 그거는 이제 아까 스윙대로 해서 만약에 공이 내가 자세 잘 잡았는데 공이 이래 간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임팩트 면을 만들어서 또 하는 걸 연습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리버스를 하더라도 일단 무조건 이게 정확하게 직각으로 맞아야 돼요. 직각으로 맞추고 내가 여기에 스윙에 대한 계적. 그럼 굳이 몸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한 개만 더, 몇 개만 더 합시다. 이번에는 몸 썼어요. 스윙만. 그래. 예. 지금 느낌 얼마나 좋아요. 느낌 얼마나 좋아. 그래, 이거 이래 쳐야 되는데. 그렇죠. 뭐, 너무 쉽잖아, 그냥. 예. 그죠? 뭔가 회전되는 느낌도 들고, 한 개만 더. 자, 그걸 느껴놓고 이제 힘을 써야 돼요. 예, 다음. 이제 하고, 다시. 한 번, 둘, 셋. 그렇죠. 다음 발 맞춰야죠. 그렇죠. 아유, 또 멈췄는데 빠져나와야지. 그렇지. 빠져나와야 됩니다. 올라갔어요. 팔꿈치가 빠져나와야 돼요. 오케이. 좋아요. 이번에 템포도 잘 잡았어요. 짧으면 들어가면서 그렇게 스텝을 해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조금만 더 빠져나옵시다. 그렇지. 임팩트에 포커스를 두면 돼요, 이제는. 오케이. 한 개만 더. 공이 어디로 갑니까? 일로 던져줘야 되는데. 가스를 자꾸 백쪽으로 가고 있는 공이. 그렇죠. 아니, 더 돌아가야 돼요. 잡으시는 거 아니죠? 자, 좀 더 바깥에 두고. 그렇죠. 더 빠져나갑시다. 나이스, 다음. 어깨 나오면 안 돼. 앞에 아닌 옆인데.
그렇지. 말. 이 리버스도 내가 이게 적당한 어느 정도의 테이크 백을 틀어줘야 이래놓고 이렇게 리버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어느 정도 어깨 턴 자체를 유니턴을 몸을 테이크 백을 틀어주고 타점을 여기 줍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자꾸 타점을 둘락 하면은 이게 자꾸 앞에서 돌아서 이래가 오버스윙이 되니까 내가 테이크 백 할 때 어깨 좀 많이 빼주고 완전히 이걸 완전히 이거만 봐요. 자, 테이크백 어깨를 이만큼 틀었다가 여기에서 맞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틀었다 여기에서 맞추고 돌아간다. 그죠? 어깨를 틀었다가 여기서 맞추면서 자, 발의 리듬도 맞추면서